봐봐, 내가 벤치에 누울 텐데 무게를 가져올 거야. 그치? 왜 가져와야 되냐면 우리의 팔이 이렇게 있으면은 3두가 있고 2두가 있잖아. 근데 요 중에 3두 중에 한 아이가 날개뼈에서 와. 그래서 장도. 얘까지 운동하려면, 맞아. 이게 롱헤드야. 롱헤드인데, 얘까지 운동되려면, 어깨 관절에서도 움직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누워가지고, 팔꿈치만 굽혔다가 펴면은, 삼두에 두 개밖에 안 돼. 그래서, 이 어깨 관절에서도 움직여야, 삼두에서 세 개를 쓴다. 응? 다시 넘어가서 이 물체를 들어야 되는데 이 물체를 들기 위해서 우리 꼭지점이 여기 존재해야 될까? 여기 존재해야 될까? 여기 존재해야 될까? 꼭지점이 1번. 1번이지. 왜냐면 무거운 무게를 가져와야 되니까. 그렇지. 그럼 여기다가 꼭지점을 형성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날개뼈가 여기로 박혀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지? 오케이. 흉추랑 가슴 다 펴서 위쪽이 박혀야 되는데 우리가 그립은 또 좁게 잡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얘를 잡다 보면은 손목도 꺾여요. 무거운 무게 가져오려다 보면 손목을 뒤로 뒤집어서 가져올 순 없잖아.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 누워서 팔을 위로 들어서 얘를 잡으려면 손목은 손바닥 굽히. 팔꿈치는 모아지고 그럼 이때 날개뼈는 어떻게 되냐면 전인된 상태. 팔꿈치를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팔꿈치를 모으고 날개뼈가 전인 상태에서 꼭지점을 요 위로 형성하려면 또 위로 거상된 형태. 아까 그렇지. 1번에 놓으라고 했잖아, 내가. 1번에 놓으려면 거상된 형태야 돼.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몸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끝 범위에 갔을 때 우리는 고정이 된다. 그럼 쉽게 똑같이. 말하면은 거상, 전인, 전인. 팔꿈치 모으고 손목은 손바닥 굽힘. 오케이. 하고 다리 세팅. 지난번처럼 우리 벤치 할 때처럼 해놓으면 엉덩이도 들어가고 가슴 열리면서 된다. 근데 여기까지 얘네들을 잘 만들 수 있는 것이 호흡이다. 1번 이렇게 가슴 연 상태에서 호흡을 들이마셔. 팔꿈치를 서로 모으려고 해. 어깨 올리고 팔꿈치 모으고 호흡하고 얘네를 잡은 상태에서 처음에 가져오면 이 무게가 회전하면서 이렇게 오거든. 그럼 어디까지 오냐면 갔다가 거상하고 전인됐잖아. 갔다가 오면 어느새 겨드랑이가 딱 걸려서 더 이상 올수 없는 상태. 여기서 그냥 위로 피면 돼. 으흠. 관절이 위로 해서 잡았잖아. 얘가 회전해서 온단 말이야. 그럼 이제 더 이상 얘를 구부릴 수 없는 지점이 와. 딱 겨드랑이에 딱 걸려. 그때 팔을 피면 된다. 이거를 해보자, 이제 실전으로. 다리 꽉꽉 잡아놔, 엉덩이. 너 호흡 글로 이빨이 넣어. 팔꿈치 모아. 가져와서 겨드랑이 찝히게. 가져와, 그대로. 손목 유지하고, 겨드랑이 찝어. 손 두고, 손 두고. 쫙 찝었지? 펴. 그대로, 위로. 오케이, 호흡 다시 위로 넣어놔. 거기 눌러놓고, 천천히 접어. 무게 느끼면서. 일로, 일로. 오케이, 위로 넘어가. 호흡 잡고 있어야지. 너무 오케이. 아프다. 와, 엄마. 세상에. 내일 아팠다. 오케이, 슥. 전인. 위쪽 누르기. 겨드랑이 찝었지? 펴. 계속 거기 눌러놔. 위에. 풀렸으면 다시 호흡 들이마셔서. 해주고, 얘를 그냥 여기 두려고 하고, 접어. 그럼 다 접혔지? 위로 넘어가. 잘한다. 다시. 더 이상 할수 없어. 표정에 집어넣고. 여기서 피면서 그대로 쫙. 야, 하고. 잡아놓고. 간다. 오케이. 오케이. 가자. 접어. 그냥 여기 접어. 겨드랑이 접고 팔 핀다. 바깥으로 벌어지면서 팔. 오케이. 다시 무게 거기 두고 접어. 알아서. 굿. 그럼 겨드랑이 펴. 쭉.
좋았다, 좋았다. 다시 엉덩이 힘 위로 눌러. 거기 가자. 겨드를 접어. 가자. 그냥 팔 두고 겨드랑이 접어. 다 접었지. 굿. 거기서 핀다. 팔 바깥으로. 팔꿈치. 오케이, 그렇게. 굿. 다시. 노. 꼭지점. 오케이, 침 잡았다. 아주 굿. 넘어가. 좋았다. 아. 오. 에이, 착해 우리 아기. 겨드랑이 접어. 겨드랑이 접어. 겨드랑이 접어. 접었지. 아. 어, 왜 호흡. 펴. 펼 수 있어. 펼 수 있어. 오케이. 다시 호흡 들이마시고. 거기. 오케이. 팔 접어. 무게 느껴. 뒤로 넘어가. 겨드랑이 펴. 오케이. 아. 됐다. 자. 아.